무슨 일이야? 여러분 보여요? 안녕. 여러분 당황하지 말아요. 여러분 당황하지 말고. 잠깐만, 나도 당황했어 지금. 아니 어떻게 딱 마지막 노래 딱 끊길 때 끊겼어? 아, 가지 않아요. 가지 않았어요. 저 설마 인사도 여러분들께 인사도 안 하고 가진 않죠. 절대로. 아, 나 진짜 깜짝 놀랐네. 저 마지막 노래 틀고 갈라 했는데 마지막 노래 끝날 때쯤 딱 끊겨갖고, 이건 여러분들이 오해하실 수도 있겠다 생각 들어갖고 급하게 달려왔어요. 놀랬죠? 이게 갑자기 네트워크 불안정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노래 두 개를 더 틀고 가겠습니다. 이대로 끝날 순 없죠, 그죠? 노래 딱두 개만 더 틀고 갈게요. 그런 의미에서 노래 추천 하나만 해주세요. 아, 배터리 아니야. 그냥 갑자기 네트워크 나왔어. 네, 노래 두 개. 딱 봤는데 맨 처음 추천해준 곡으로 갑니다. 폴킴 선배님의 편지? 오케이. 여러분들 가을 감성도 제대로 왔어. 아, 흘렸어 또. 에헤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재빠르게 왔어요. 딱 노래 두 개만 더 듣고 가는 거예요. 뭐야? 노래 좋다, 이것도. 들어봤는데. 그래요. 다음 노래는 아이유 선배님의 이름에게 갑니다. 딱두 개만 듣고 저는 갈 거예요. 엔젤, I'm tired. Let me sleep. Good night. 현아, 호텔 델루나 누이 대사 따라해줄 수 있어? 부탁이야. 누이. 나의 대사를 몰라. 제가 외운 대사라고는 어쩌면 그거밖에 없다고요. 우연일까? 여러분, 이렇게 된거 어차피 저는 먹방을 다시 할것 같거든요. 어차피 오늘 해보니까
재밌네요. 제가 먹는 것도 공유하고 여러분들 뭐 먹는지도 알고. 그런 의미에서 다음 먹방은 또 뭐 할까요? 근데 언제 할진 몰라요, 먹방. 뭐 미리 여러분들의 의견이나 듣고 있죠, 뭐. 여러분들이 내가 무엇을 먹었으면 좋겠습니까? 디저트도 좋다. 이런 밥 말고 약간 깔끔한 디저트. 아 근데 난 요리하는 것도 하고 싶어. 요리를 어디서 할? 이건 제가 집에서 알아서 곰곰이 생각해 볼게요. 다음 추천곡은 이름에게. 손가락 하트 해줘. 와 너무 좋아 이거. 꿈에서도 그리운 목소리. 요리에서 멤버가 시식하기 괜찮은데? 대답을 하지 않아. 아 맞네. 그 백냥스쿨에서 그거 했었네. 핫케이크 만드는 거. 진짜 백냥스쿨 뭐 하는 거야? 어? 아이 안 되겠어. 백냥스쿨 진짜 어디 갔어? 라마도 들어가야 되는데 그죠? 여러분 라마가 들어갈지 토끼가 들어갈지 이거 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도록 멀어도 가자. 이 새벽이 끝나. 이달이구나. 와 이 노래 좋은 게 뭔 줄 알아요? 4분 50초짜리 노래입니다. 만족. 스테이가 추천해주는데 아주 큰 그림이 있었어. 세 번만 더 듣자고요? 근데 아까 보니까 알바 가셔야 되는 분들도 있었어. 그리고 나도 레슨을 가야 됩니다. 오늘도 내가 내기로 깼다. 오래 하는 거 그죠? 백냥스쿨의 교생쌤 토끼 하자고요? 그래요. 백냥스쿨이 남아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번에는 결코 잊지 않을게. 한참을 외로이 기다릴 나를. 다음 먹방 창빈이 형이랑 하자고요? 아 좋아요. 좋죠. 좋아요. 아주 무사히로 영원히 사라진 미소를 알아. 그죠 창빈이 형 괜찮죠? 여러분 1분 남았어요. 아 소화 다 됐다. 먹방은 더 해야 되나?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현진아, 다음 브이앱은 3시간에서 저절로 꺼지나 보다. 그래요. 시간만 되면 저는 여러분들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새벽이 끝나는 곳으로. 여러분 그러면 저는 이만 연습하고 레슨을 받으러 갈게요. 오늘 처음 하는 먹방이었는데 다들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재밌었어요. 어색하고 재밌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이렇게 길게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를 짓게 됐습니다. 밖에 날씨도 선선하니까요. 기분 좋은 밤 되시고 내일 아침도, 내일 하루도 행복한 하루가 됐으면 좋겠어요. 내일도 일요일이잖아요. 여러분들 화이팅. 저는 갑니다. 안녕.